야, 디지털 인문학 학술지, 우리 KADH의 이제 창간호 학술지가 나왔고, 디지털 인문학 제1권, 제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모집하고 있고요. 이번에 2호, 1권 제2호. 그래서 통칭 그냥 2호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2호를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1호 창간호가 나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저기 1300명의 방문자, 600회의 조회수, 이렇게, 물론 뭐 중복 포함이긴 하지만, 그새 더 늘었네요? 1500명으로 늘었네? 그래서 그새 많이 늘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읽어주셔서, 그 내용도 나름 컨텐츠 구성이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 저자분도 딱히 저희가 뭐 초대를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투고를 해주셔서, 스탠퍼드에 퀸, 돔브로스키. 발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키도 했고, 요번에. 그래서 여러, 또 다양한 형식, 데이터 논문이라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나름의 성공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 액세스로 최초 발행되는 이 학술지고, 요번에 2호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원고를 받고 11월 30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고요. 투고비나 심사비는 따로 없고, 투고 양식은 에이컴즈 시스템에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이메일이 아니라 에이컴즈라는 곳,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논문 투고, 저희 들어가면 이제 에이컴즈에 매뉴스크립트 템플릿이 있어요. 저희 다운로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는 저게, 네, 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이나 한글 버전의 DOCX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WP에 좀 적응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인문학, 저는 이제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두개다 쓰는데, 플렉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MS 워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XML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XML로 형태로 발행을 하면 해외 엘스비어나 유명한 그런 뭐 스프링거니, 네이처니, 사이언스니 이런 유명한 해외 저널들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가 아니라 웹페이지에 바로 읽을 수 있는 XML 형식으로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DOCX 파일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동이 편하고, 그래서 좀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도 이제 받고 있고, DOI도 당연히 발급해 드리고요. 뭐, 물론 아쉽게도 뭐 등재지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이제 시작한 저널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저널에 실기 어렵거나, 특히 아니면 좀, 등재 학술지 실적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아직은 뭐, 대학원생이라거나 수련 중인, 이런 분들이 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이건 학술지, 전통적인 학술지에서는 잘 받아주기 어려운 양식이라거나, 약간 신선한 내용, 이런 것들도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투고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어로도 있고요. 혹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투고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이 URL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투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아직은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가 됐다고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원비를 받고는 있지는 않았었죠. 뭐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에드호, 그러니까 세계 디지털 인문학 단체 연합 쪽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 기본적인 규정들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원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디지털 문화 학술지 기본적으로 게재하고 투고하는 거는 어느, 기본적으로 모든 학회가 비슷하게 회원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드오 산하 학술대회 및 행사에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에드호, 그 세계 디지털 문화 단체 연합 요쪽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DH2024에서 회원은 325달러만 내면 되는데 비회원은 425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 외에 에드호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뭐 타이완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설령 한국 KADH에 가입을 해도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산하단체의 학술대회 혹은 행사에서 모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혜택이고, 그래서, 저도 이 관련된 증빙서를 발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국내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학술 네트워크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저희가 DH 뭐 여름학교, 겨울학교,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재밌게 놀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의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원은 5만 원, 1년에 5만 원, 장기 회원은 15년에 50만 원, 기관 회원은 1년에 20만 원, 학생 회원은 1년에 2만 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재학증명서하고 수료증명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책정하고 있고 회비 납부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입금만 하지 말아주시고요. 가입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에이컴스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가 회원 등록을 컨펌을 할 거고요. 네, 이 모든 일들은 총무 이사인 제가 하겠죠. 유유. 다만 회비 입금 시 입금자명하고 회원명을 반드시 일치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당연히 체크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외에 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dhkoreadh@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